그치? 금요일 날 내가 뭐야 엄매 특강 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애들한테 여름방학 이제 특강하고 막 하니까 바쁘잖아. 근데 쌤은 원래 메가에서도 수업이 제일 많은데 특강까지 하면 이제 쉬는 날이 사라져. 원래 쉬는 날도 없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업이 많아지면 뭐가 힘드냐면 수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나갔다가 밤 10시에 들어가서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나가는데 못 자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할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내가 오전 오후 수업하는 날이 있어. 오늘 같은 날, 일요일 같은 날 오전 오후. 그럼 저녁을 쉬잖아. 그러면 그거 왜 쉬냐면 이제 월요일 날 센텀 가니까. 부산 가니까 요때 잠깐 쉬어야 돼. 그럼 이제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업 준비하면서 쉰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여름방학 4주 동안 특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쉬질 못하고 수업 준비를 하잖아. 근데 내가 5년 동안 수업하면서 올해 5년 차니까 한번 강의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한 번도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힘든 적이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재밌어서 항상. 근데 이번에는 숨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숨이 턱턱 막혀. 막 내일 생각하면 숨 막히고 모레 생각하면 숨 막히고 막. 그러니까 숨쉴 구멍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시간표 만들 때막 학원 관계자들께서 막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왜? 뭐 괜찮습니다 했단 말이야. 할수 있어요? 막 이랬단 말이야.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숨쉴 구멍은 있으셔야 되는데 숨쉴 틈이 없으셔서 괜찮습니다. 뭘숨 쉬면서 살아? 막 이랬어.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내가 학원 생활하다가 막 준비하다가 문제가 막혔어. 설명할 어떻게 설명 이쁘게 할까 막 하다가 막혔어. 근데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거야 집에서. 집에서 빵한 거야 이렇게. 화나니까 나도 모르게 열받아서 빵한 거야. 엄마가 이렇게 왜 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그랬어. 그랬더니 미친놈인가 이거 나가셔 이렇게. 너무 힘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처음으로 힘듦을 느낀 거야 이제 이 생활 하다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했어.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아 힘들어 하고 있어. 이제 밥 먹으라고 나갔어. 밥 먹으러 나갔어. 엄마가 뭐 준대. 그래서 나갔는데 집에 동생이 건강에 좋은 포도주를 하나 사줬어 나한테. 건강에 좋대 포도주인데 그 해외에서 직수입했대. 그래서 한국에서 안 판대. 그래서 먹으래. 그래서 얼마짜리 그랬더니 5만 원이래. 그래서 건강에 좋은데 이렇게 싸? 그랬더니 그냥 먹으래.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쌤이 술 담배 안 하니까 근데 술은 뭐 즐기진 않지만 한 잔씩 하는 분위기에서는 한 잔씩 하거든. 못 먹진 않아서. 근데 포도주 한잔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따라 술이 엄청 당기는 거야. 근데 내가 소주는 못 먹어. 소주 이미 간이 맛이 가서 못 먹고 니네 나이 때막 내가 소주 7병 8병씩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다 써버려. 이게 없어 이제 간이. 그래갖고 그 포도주 한 잔을 먹었는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 끝나고 집 가면 한 잔씩을 꼭 먹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져. 한잔 먹으면서 수업 준비하고. 그러니까 포도주 한잔 먹는다고 취하지 않으니까. 한잔 먹으면 수업 준비하고 한잔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한잔 먹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뭐 엄마가 삼겹살 해줘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엄마 포도주 해서 이렇게 포도주 밥 이렇게 쑥쑥 주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저번 주까지 일이야. 갑자기 알코올에 의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하지는 않는데 막 인사불성된 걸 먹지 않을 거 아니야. 그한 잔이 필요한 거야. 딱 요만큼 한 잔이. 그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행복한 거야. 근데 내가 알코올에 의존을 하는 거야, 점점. 그 수업하다가 너무 힘들잖아,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끝나기 30분 전에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포도주. 포도주. 오오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안 마셨어. 안 마셨어. 이건 의존하게 될까봐. 어찌됐든 술인데. 좋진 않을 거 아니야. 한 잔씩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안 먹었어. 안 먹고 또막 했어. 근데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잖아. 방학이 거의 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니까. 그저께 너무 힘든 거야, 또. 그저께 또 소리를 질렀어. 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극한에 몰리니까, 무아! 또한 거야. 또 엄마가 포도주? 이러는 거야. 아니야, 안 먹어. 하고, 마지막에 끝나고, 자기 직전에 내가 엄마한테, 낙이 없어. 낙이 없네?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무의식에 나온 거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우친 거야. 비타민 줄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 이만 나 집에 비타민 엄청 많거든. 애들이 주는 것도 있고 비타민 주고 가서 일단 비타민 먹었어. 근데 이제 포도주를 안 먹잖아. 그러니까 허한 거야 마음이. 근데 안 먹었어. 안 먹고 그냥 끊어버렸어 아예. 내가 그런 건 잘해. 끊는 건 잘해. 끊고 이제 다시 생활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힘든다는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힘들겠더라. 난 니네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날씨가 너무 덥잖아. 그치? 공부할 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힘들겠더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뭔가에 의존하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원래 애들한테 웬만하면 잘 공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공감하는 건 그거야. 나이 먹어서 수능 보는 애들, 그 내가 공감되니까. 그 다음에 막 집안이 어려워서 힘든 애들, 그건 내가 공감이 되니까. 근데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나는 안 힘들어. 그래서 나는 공부하면서 힘들어요, 지쳐요, 안 믿어 사실은. 나 약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인강 저번 얘기했지만 작년에 인강 런칭하기 직전에 불안해서 엄청 힘들었다고 한번 했잖아. 그때 내가 시험 앞두고 불안했을 것 같은 애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고, 지금은 이제 공부하면서 힘들 것 같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숨 쉴 틈이 없으니까 공부하느라. 그러니까 니네가 힘들겠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니네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 힘들겠더라. 이 마음이 됐더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얼추 되니까, 많진 않지만 어찌됐든 30대 중후반이니까, 그러니까 의존하려고 하는 걸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쌤은 의존하려고 하는 걸 끊을 수 있었던 건 또 워낙 의지가 강해. 나는 안 해 하면 안 하거든. 나에게 한번 도파민을 주잖아? 안 해 하면 내가 안 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해. 근데 너희는 그게 약할 거야.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야. 이 스트레스를 풀 거에 대해서 의존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가만히 생각했던 걸 보면 스트레스 줬던 걸 의존해서 벗어나잖아? 그러면 이거가 뭐가 되냐면 합리화가 돼. 내가 힘들었으니까 포도주 한 잔해도 돼. 는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물건에 의존하게 되는 게 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라지면 불안해. 그럼 이게 사라져도 불안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하나야. 나야, 나.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 그게 단 하나야. 종교가 있으면 종교를 믿어도 돼. 상관없어. 근데 뭐 포도주, 뭐 소주, 뭐 맥주, 니네처럼 유튜브, 인스타, 친구.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대는 순간부터 걔가 사라지면 이게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힘들 건데 고생했어. 여름방학 동안 엄청 고생했고 앞으로 더 고생해야 돼. 이제 2주 후면 평가원 보잖아. 또 고생할 거야. 그럼 그때마다 포도주 먹을 거냐고. 내 생각은. 그러니까 많이 힘들 텐데 잘 버텨봐. 버티고 의존하지 말고.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져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가 많아도 나오는 것 같아, 나처럼.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야, 계속. 똑같이 살 거야, 계속 열심히 살 거야. 그리고 힘들겠지. 내가 이번에 힘드는 건 처음 느꼈잖아.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쌤이 원래 부정적인 단어를 입에 안 내보낸단 말이야. 힘들어, 낙이 없어, 이런 말 내가 원래 안 해. 근데 나도 모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스러운 건 이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볼 거냐면, 힘들다는 말을 한번 뱉었잖아. 그럼 사람이 계속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그럼 나는 그걸 막을 거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파이팅 있게 살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그 부정적 감정이 안 들게 만들 거야, 이렇게. 근데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어느 순간 번아웃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게 오면 내가 말할게. 근데 그게 올 때 말할 정도면 니네가 재수삼수를 하고 있을 거야. 내가 힘들어, 나 번아웃 왔어를 니네가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오게 되면 내가 말은 할 건데 애들한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고, 힘들 테지만 잘 버텨라. 그리고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힘들었고 정말 힘들었지만 다시 열심히 살 거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야. 다시 열심히 살겠다는 의미의 다시는 의존하지 않겠다야. 특정 것에 대해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의존하지 말고,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90일 깨졌다며. 90일 깨졌잖아. 그러니까 니네 현장에서 나를 12번 정도 보면 시험이라니까. 11번에서 12번이면 시험이야. 얼마 안 남았어. 날 볼란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나를 버리고 떠나가야지 이제. 내년 이러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의존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춰서 잘 살아봐. 그러면 나도 열심히 살 거니까 니네도 열심히 살아. 이랬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고생 많고. 확실히 그건 내가 알겠어, 이제. 진짜 고생 많을 것 같아. 숨쉴 틈이 없어서. 그나마 나는 일이니까 하지. 내 일이니까. 근데 너희는 공부가 니네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작년까지나 재작년까지 공부가 일이 아니었을걸? 공부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이랬을걸? 근데 우리는 억지로 하는 직업은 아니거든? 이게 자발적이지 않으면 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하는 건데 니네가 공부하면서 행복하진 않을 거거든, 초반에.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하는 순간 이제 공부가 제일 쉽고 제일 행복해져. 그 상황이 오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왔을 때를 느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잘 버텨봐. 알겠지? 잘 버티고, 그동안 내가 너무 티스러웠다면 사과하고. 알겠죠? 그래도 안 돼. 흔들리지 말고 쭉 가세요. 알겠죠? 알겠어? 오케이? 힘내야 돼. 다 됐지? 자, 지문 보시고.